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향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저번 시간에 하반기 듬뿍 터지는 띠어생일달 2탄 네. 촬영했잖아요. 네네. 오늘 2탄 준비했고요. 네네. 네, 어떤 띠어생일달들이 네. 터지는지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돈폭 터지는 띠 생일달을 저번에 1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 편을 찍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엔 너무 많아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장년편 이제 할 텐데 이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1년생입니다. 신해생이고 올해 53세의 나이예요. 물론 요 나이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가 있고 그리고 울타리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 이외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53세가 된 홀수 나이인 성주운을 받는 나이가 온 거죠. 이제 오다 보니까 올해에 또 개묘년 토끼해다 보니까 이 돼지띠들하고는 되게 아삼육이에요. 아삼육이다 보니까 어떤 나의 운도 되게 많은 변화를 하고 어떤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 무언가를 나한테 있어서는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은 해. 자, 그러다 보니 올해에 있어서 이동수, 문서운, 어떤 사람들한테 귀인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제 음력 7월부터 지금 음력 6월까지는 굉장히 좀 저조했다가 음력 7월부터는 어떤 이동수로 인한 문서에 대한 이동수 그리고 어떤 귀인으로 인한 내 어떤 위치의 어떤 라인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단 이분들이 가끔은 초심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 텐션이 올라지면 올라가고 나면 내가 내 자리를 망각하죠. 나를 잊어버려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이제 중용을 지키되 절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무엇이 요 정도의 패턴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5월생들은 문서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문서의 흐름이 내가 결코 불가능했던 일들도 그 문서운으로 있어서는 나한테는 어떤 횡재 그리고 어떤 귀인 어떤 인복으로 인한 그 문서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고 하고 이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나한테는 굉장히 속을 썩였던 그런 되게 험난했던 우여곡절이 있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문서가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8월생입니다. 8월생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23년도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는 것도 어찌 보면 어떤 큰 하나의 덩어리를 정리를 하고 나한테 왔었던 건데 그것이 내가 그러니까 자질부리하게 움켜지지 못하고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커다란 덩어리가 구멍이 나서 이렇게 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69년생입니다. 기유생이고 닭띠죠. 손해를 보래요. 손해를 봐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시점. 그런 다음에 손재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도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되게 자질부리한 일들과 고민과 그리고 내가 어떤 걱정거리 그 걱정이 하나 끝나면 또 저쪽에서 터져 그걸 항상 돈으로 메꿔야 되고 근데 이제 아직 손재수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때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의 1월생들은 이제 믿지는 장사를 했고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될 때는 내가 이제 손해를 봐야만 하고 그 손해를 봐야 되는 것 또한 본인한테는 내가 보기엔 본인한테는 굉장한 손해죠. 뭐 남는 것도 없어 이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익이 경기와 어떤 지금의 흐름과 본인의 운을 더듬어 봤을 땐 그것 또한 나한테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 조금은 그리고 손재는 음력 7, 8을 조심해라 했기 때문에 그 7, 8월 같은 때에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물건을 거머쥐고 뭔가를 확장하고 뭔가를 막 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년생 병호색이고 말띠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동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동이 불가피한 이동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이동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뭔가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동도 있겠죠. 근데 이 이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꼼짝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욕심이 발등에 떨어지는 욕심
욕심이냐 아니면 멀리 내다봤을 때 그 욕심이 내가 욕심을 부려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를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욕심은 멀리 내다보는 그 욕심은 아직까지는 미결이고 그 욕심이 과연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요. 이동수가 들어온 해가 정확히 도달이 됐다고 했을 땐 그냥 내가 좀 너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옮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건강에 있어서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병원을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몸져 아파서 누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외로운 한 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본인의 컨트롤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년생입니다. 이민생이고 문서운이 되게 여러 개래요. 여러 개인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라라고 하네요.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어딘가를 간다 아니면 어딘가를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문서를 정리를 하기 전에 다른 데의 문서를 딱 이렇게 막 찝어보는 그런 모양이 보여진단 말이죠. 신중을 해야 되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해줄 텐데 그 가만히를 못 참다 보니까 결국은 탈이 나게 되고 그 탈이 계속 연장전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올해의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문서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소중히 다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서를 신중하게 체크를 해야 되며 돌다리도 돌겨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올해의 이민생 이분들은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게 하반기 쪽에 몰려 있는데 이 하반기에 있었던 돈복을 끌어당겨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 상반기 때 썼다라고 한다면 이 돈복이 깨져요. 깨졌을 거고 깨질 거고 그러면 그 깨지는 돈복은 다시 붙여서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중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귀인이 온다고 합니다. 그 귀인이 오는 건 지금 음력 5월이죠. 음력 6월달 음력 8월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6년 6월 8월은 자중을 해야 된다. 음력 6월 8월은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56년생 병신생이고 이제 원숭이띠죠. 이제 올해 삼재 두 번째를 맡고 있는데 음력 7, 8월에는 이분들은 상당히 되게 좋아 보이고 음력 6월 달까지는 뭔가 내가 이제 걷어야 되고 그런 거를 밭을 일궈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음력 6월달까지라면 음력 7, 8월은 내가 이제 뿌린 이제 씨앗들이 알아서 해줄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6월달까지의 상반기는 내한테 있어서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가는 것도 많고 다치기도 하고 구설에 뭐 관제 싸움 시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6월달 끝나고 음력 7월부터는 내가 앉아서 돈이 벌써 들어오는 달이 시작인 거고 그리고 내가 쓰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단점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본인 스스로가 좀 입을 좀 닫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좀 얘기를 참고 하는 것이 좀 그것이 이분들한테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3년생 개사생이고 뱀띠죠. 오랜 싸움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요. 끝나고 결국은 내가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어떤 싸움인지 모르겠으나 53년생 개사생의 올해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건강,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건강. 그래서 오랜 싸움 끝에 내가 이긴다. 근데 그 이길 때 단 비방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애사는 금물이라고 나오는 건 좋은 일도 가지 말고 나쁜 일도 가지 말아라. 그냥 내가 나한테 있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 필요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도 나한테 있어서는 탈이 되고 해가 될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는 게 낫고 어쨌든 이겼다라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 이기고 나서 나한테 리스크가 찾아오는 건 어떤 내가 짧은 생각과 섣부른 판단에 내 몸이 아플 수도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조금은 놓을 수도 기진맥진할 수도 있는 이렇게 좀 고비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것만 잘 넘기면 그래도 53년생 개사생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래 어쨌든 해결이 안 될 거였는데 해결이 된 것이 포인트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하반기 돈폭 터지는 띠와 생일달 이제 중장년편 2탄 마치겠고 또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